너그 체육 쪽에 체육대학 쪽 관심 있냐? 네, 오케이, 알았어. Don't worry. 바로 연락해가지고, 야, 너 같은 놈또 하나 있어. 후배 멘트 해줘. 네, 얘네들이 신체 학습자잖아. 그 얘네들이 선생님들 속을 가장 많이 새기는 애들. 그래도 케어해서 멘토해서 대학 보냈으니까 얘가 안할 수가 있나, 후배를. 얘를 만나서 멘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형, 너 무슨 5천 원 된다고 이렇게 많이 했어. 형이 멘토 형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얘네들이 1분에 이게 만점이 1분에 몇 개예요? 50개? 학교마다 좀 다른데? 70개. 1분에 70개. 1초가 태안 걸리는데. 그래서 요거 만점 받으려면 한 하루 300개 정도를 꾸준히 근력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00개에 도전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감사해요. 이게 저에게 5분의 수입입니다. 멘토를 소개해줘. 내가 이제, 그 교직은 토터 앞이야. 이 매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어떤 직업도 교직을 상대할 때. 이제 대학을 워낙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체육관을 못 가고 사회체육관을 갔어요. 사회체육관? 그거 좀 맞아. 사는 대로 사회체육관을 갔는데 원장하고 통화했어요. 야, 우리가 탁월한 선택한 거 아니냐? 좋아서 죽겠어요. 저 12학점인데요. 수영 3학점. 테니스 3학점, 볼링 3학점, 골프 3학점. 그 이 아이가 삶을 사는 그 의욕이 오 해피데이. 무기력한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들여다보니 무기력한 애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아이들 멘토를 해야 돼. 선생님들, 이제부터라도 졸업생들과 인연 끊지 마시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뭔가 특기 있는 쪽으로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이렇게 살살 사연 없을 때부터 소통을 시작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얘 뭐 지내줄래? 안 돼, 그거는. 먼저 교사가 아이의 멘토를 해주는 거야. 충분히. 저는 대입 자기소개서 6문 다 해줘. 그 박준 송영무가 나한테 파일 보내? 6문 해줄게. 이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정보도 없으면 그건 빼. 네글 읽을 만큼 사람들 한개 하자. 재미, 감동, 정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 다 해주고 하니까 얘네들이 배신을 못 드리는 거야. 멘토를 지금부터라도 9600까지는 생기시더라도 그래도 900명 정도 돼야 돼요. 각 분야에 각 대학으로 간 제자들 이렇게 해서 요즘 어떻게 잘 지내니? 이번 여름방학 때 관계를 복원시켜놓으라. 그래서 힘드는 애들을 멘토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최고야, 최고. 그거 이상의 생활 지도가 없어.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이게 한 방에 해결해 줘. 이렇게 수행을 전혀 안 하던 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수업하는 애들 다 보여줬잖아. 그 학년의 여자애들이 얘 복근을 얼마나 연상하는지. 인생 교직은 종합에서 합니다. 무지무지 산만한 반. 수업을 못하는 반.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교과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수행이에요. 소리 내어 읽어도 되고, 밋밋하면 팝송 하나 불러서 올려도 되고,
그럼 이 녀석들이 와서 선생님 저희가 합성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못 부르거든요. 그럼 립싱크는 혹시 아닙니까? 립싱크? 네 그래 해봐. 뭐 안 되는데 뭐. 수업이 안 되는 반이거든요. 이번 얘네들 때문에. 립싱크를 검색했을 때 전국 7위까지 올라갔네.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제가 지네들 조폭 형님이야. 아이 민망하구나. 그렇게 좋았던 게 있나. 그만 수업을 못하는 지경이었는데 애들이 그 다음 그 다음부터는 그 반에서 떠드는 일이 사라지는 거야. 누군가 떠들면 얘네들이 어! 하는 수업 반대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 원, 활기, 원, 이 폭풍이 막 상상을 초월하게 보세요. 이게 무슨 수업이냐, 이게 지랄이지. 얘네 이 침체 학습자 소란스러운 말의 공통점은 청각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귀가 막혔어. 수업을 본문 수업은 그 뭐 짧을수록 좋은. 그래서 이 반은 본문 수업을 한쪽 하는데 7분 이상은 해보질 않았어요. 듣거나 말거나. 끝! 그럼에도 와! 단순 명사 좋아요 선생님. 처음 들어가자마자 시각학습지 줬어요. 이렇게 다 써라 하고 본문 7분 만에 끝내서 나머지 좀 뭐야 할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니네는 그러면 본문 손이 내어 읽기 해라. 단 그 원어민보다 빠른 속도로, 원어민과 같은 속도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읽으면 암기 효과가 있다. 니네 시험 때 본문 암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더라. 그러면 일단 뭐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읽혔어. 여기다 한글 화면을 띄워놓고 글씨 크게 키워서 한글 글씨 크게 키워서 이거 보고 읽는데 먼저 읽은 사람이 한 단어씩 삭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읽은 사람에게 한 단어씩 삭제권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앉으면 날로 먹잖아. 그러니까 한 단어씩 삭제를 하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자 여기 나와서 서주세요. 그러면 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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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다 보거든요. 맨 나중에 있는 애는 한 2인 1조로 하니까 나중에 한 15개, 20개가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해. 왜냐면 쳐다보고 있거든. 한 2, 30분을 서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좋대. 이해 못해. 그런 애들이 떠드는 거예요. 뭔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또 못하면 시간이 소가됐죠. 그럼 뭐예요? 너는 맨 뒤로 가서 떠도 되게 맨 뒤에 가서 20, 30분을 서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게 도대체 나는 가르치지 않는데 나는 가르치지 않는데 애들이 배워. 그날 이 녀석들이 그 수업하고 애들 나가면서 아까 그 곱슬머리 아이하고 머리 자른 놈 둘이 나가면서 야 오늘 공부 좀 하지 않았냐? 그 이후로 제 수업에 체력이 완전 비축되는 거야. 난 수업 시간에 먹을 때. 아유, 아깝다야. 듣는 척 하면서 먹을 때 있는 거야. 그냥 나는 수업을 딱 7분밖에 안 해. 7분밖에 안 했는데 애들은 배웠대. 아하, 이게 신체 학습이다. 선생님들, 아까 청각학습자는 몇 프로? 30%. 우리는 청각학습의 달인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왜 자꾸 힘겨우냐? 날이 갈수록 힘겨우냐? 애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신체학습자인데, 혹은 나는 시각학습자인데, 선생님께서 오로지 당신이 잘하는 청각에 호소하는 수업을 해버리니 애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분노하는 애들은 떠드는 것이고, 아니면 에이 잘나셨어. 난 잘 나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수가 과정 설계, 과정 중심의 수업, 정말 주제를 잘 보셨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에게 이어지는 거는 카톡, ICT, SNG로 질문 주시면, 어느 선생님은 저보고 그랬어요. 송 선생님 자체가 교육 포털이다. 뭘 다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 저 소식지 받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별의별 자료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거, 사망사고 발생 시에 대응 메뉴얼. 그런 것까지 오지랖 되게 넓죠? 학부모총회에 뭐 어쩌고 등등 그런 정보들이 저한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려워하시고 저한테 자꾸 카톡으로 하시는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어 ADHD가 있는데 뭐 이런 정보를 제가 30단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고 올해 또 제가 자율휴직이에요. 지금 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열심히 찍는 이유는 뭐냐? 이거 다 정리해서 다 갈비를 다 올려놓는 거야. 뭐. 그래야 제가 전국을 다닐 수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별로 강건한 체질이 아니거든요. 네. 예정했던 시간이 뭐 다 질문 궁금하신 거 또 견제에서 그냥 넘어간 부분들은 원본 파일 받으셔서 클릭 해보시면 그리고 2학기 때 개학하자마자 첫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좀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해보자. 네. 궁금하신 거.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우리가 어제 하려고 했었잖아요. 선생님 모시려고 오늘 한 거였어요. 선생님이 전국구 유명한 강사님이시거든요. 어제 워낙 바쁘게 활동하셔서 어제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신다 그래서 오늘로 날짜 바꾼 거였거든요. 어렵게 모셔서 너무 좋으셨죠. 네. 휴식 중이라 뭐. 월요일에는 전남 영어 1.0 수업을 합니다. 화요일은 광주에 가서 학습 무기력 그 연구 분야 강의하고 수요일은 영화 전부 영어 영화를 갔는데 그런데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제 속마음이 무등산과 월출산 때문에 간 거야. 강의는 찔끔 이제 뭐 한두 시간 하면 되는데 뭐 여행 정비 다 빠지고 뭐 그러니까 시컷 놀다가 그래서 오늘은 코레포구에 가서 맛있는 해물에다가 한잔 하려고 왔어요. 네. 궁금하시